안녕하세요. 노을님 지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작, 가정의 행복, 중편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쓴 것은 17살이나 연하인 소피아 부인과 결혼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결혼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올 모든 일들을 미리 공상 속에서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여자의 시선으로 사랑의 세계를 본 최초이자 단 하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아버지의 친구에게 품고 있던 존경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미묘한 과정,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랑의 미래가 속삭여지던 엄숙한 순간, 결혼, 사랑의 에고이즘, 단조로운 생활의 권태, 활동적인 삶을 향한 동경, 점차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마음, 사교계의 독, 질투, 오해, 사랑의 여름에서 가을로 변해가는 모습, 사랑에서 부부에 그리고 모성애로 바뀌어가는 숭고한 과정이 수줍음의 베일에 에워싸인 여인의 섬세한 영혼이 보여주는 궤적에 따라 그려지고 있습니다. 로맹 롤랑은 이 소설을 사랑의 기적이라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본문을 3회로 나누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톨스토이의 명작과 함께 행복한 동행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정의 행복, 지연이 톨스토이, 제1부, 제1장. 그해 가을, 우리들은 어머니의 상중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차 소녀와 함께 겨우내 시골에 틀어박혀 쓸쓸하게 그날그날을 보냈다. 가차는 우리 집안과 오래전부터 아주 다정한 사이였고 우리 자매를 모두 가르친 가정교사였다. 나는 철들기 시작할 무렵을 떠올려 보면 카차는 그때부터 이미 기억 속에 있었다. 나는 카차를 무척 따랐다. 소냐는 나의 동생이었다. 우리들은 포크롭스코의 마을의 옛집에서 음산하고 쓸쓸하고 서글픈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바람이 극성스럽게 부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으므로 그 바람에 날려온 눈은 창문보다 높이 쌓였고 유리창은 거의 매일 부옇게 얼어붙은 채로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겨울 동안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었다. 또한 우리들을 찾아와주는 손님도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 찾아와주는 손님도 우리 집에 즐거움이나 기쁨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모두들 슬픈 얼굴을 하고 마치 잠들어 누운 사람을 깨울까봐 염려된다는 듯이 소곤소곤 낮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으며 웃는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우리 자매를 보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검은 상복을 입은 나이 어린 소녀를 보며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집안에서는 아직도 죽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 싶었고 비애와 공포가 공기 속에 떠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쓰시던 방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잠을 자러 침실로 가는 길에 그 옆을 지나칠 때면 나는 언제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 휑하니 비어있는 썰렁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그때 나는 17살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바로 그 해에 나를 사교계에 내보내려고 도시로 옮겨갈 생각이었다. 어머니를 잃은 것은 나에게 더없는 슬픔이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는 남들이 나에게 말하듯이 나는 이렇게 젊고 예쁜데 이런 쓸쓸한 시골을 파묻혀 아무 보람없이 또 한 해 겨울을 썩고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섞여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겨울도 거의 끝나갈 무렵 고독한 생활에서 오는 우울증과 참을 수 없는 권태가 쌓여있는 나는
방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피아노 앞에도 앉지 않았으며 책 같은 것도 전혀 손에 들지 않았다. 가차가 이걸 해보아라 저걸 해보아라 하고 타이르면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느니 하지 못하겠다느니 하고 거절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시절이 이렇게 헛되게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이 무엇 때문에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눈물 이외의 다른 대답은 없었다. 그동안 내가 몸이 여유고 얼굴이 못쓰게 되었다고들 하지만 그런 말에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쓸쓸한 시골 구석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우수에 잠겨 한평생을 보내게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시골에서 혼자 빠져나올 만한 힘도 없었거니와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다. 봄이 가까워오자 가차는 나의 건강을 염려하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했다.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여러 가지 가사를 정리해 주기로 한 후견인이 도착하기를 날마다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 후견인은 사물에야 나타났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 어느 날 가차가 내게 말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방 안을 이리저리 오락가락하고 있었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도착했다는구나. 사람을 보내서 우리들의 형편을 묻고 점심때까지는 이리로 오시겠다고 기별했어. 그러니까 마샤야, 여기서 마샤는 마리아의 애칭입니다. 너도 기운을 좀 내라, 어? 가차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너희를 유달리 귀여워하시던 분인데.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우리 집안과 정분이 두터운 이웃의 지주였다. 나이는 젊은 편이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친구 사이였다. 그가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계획을 변경하여 이 시골 구석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 셈이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왔다. 가차가 내게 기운을 내라고 충고한 것은 여러 친지 가운데서도 특히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앞에 신통하지 못한 꼴을 보인다는 것이 내게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안에서는 가정교사인 가차는 말할 것도 없고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이름을 지어준 소냐를 비롯하여 마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무조건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언젠가 어머니가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그는 내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우리 마샤가 저런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을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그 말이 이상스럽게 들렸을 뿐더러 한편으로는 몹시 불쾌했었다. 그는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이상형은 훤칠한기에 창백하고 슬픈 얼굴을 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로 말하면 키가 크고 억센 체격을 가진 데다가 이미 젊다고는 할 수 없는 나이였고 더욱이 언제나 즐거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 말은 내 뇌리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버렸던 것이다. 벌써 6년 전의 일이지만 내가 겨우 11살밖에 안 되었고
그 사람도 나를 노라고 부르며 제비꽃 아가씨라는 별명을 붙여 데리고 놀던 때부터 나는 만일 이 사람이 느닷없이 나한테 장가를 들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가끔 떠올라 어쩐지 겁이 나곤 했었다. 가차는 점심 식탁에 여느 때보다 가지수를 늘려서 케이크와 크림과 시금치로 만든 수프를 차려놓게 하였다.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되어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나타났다. 나는 그가 조그만 썰매를 타고 우리 집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창문으로 보고 있었으나 썰매가 집 모퉁이를 돌았으면 재빨리 응접실로 들어가서 그가 나타날 줄은 전혀 몰랐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리라 생각했다. 잠시 후 현관에서 쿵쾅거리는 그의 구둣발 소리와 겹쳐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차가 달려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커다란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나를 보더니 하던 말을 멈추고 잠시 동안 아무런 인사도 없이 거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어쩐지 그를 대하기가 서먹서먹했다. 그리고 저절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야, 난 또 누구라고?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두 손을 벌리고 내게 다가오며 예전과 다름없는 명쾌하고 진솔한 말투로 말했다. 원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을까? 숙녀가 다 되었군요. 그때 그 제비꽃이 이렇게 되다니 이젠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입니다. 그는 커다란 손으로 어젯하게 나의 손을 잡더니 어스러질 정도로 굳은 악수를 해주었다. 나는 손에 기스하려는 줄 알고 허리를 굽히려 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내 손을 꽉 쥐고는 그 밝고도 그리낌 없는 시선을 똑바로 내 얼굴에 고정시켰다. 나는 6년 만에 그를 만나는 셈이었는데 그 사이 그도 꽤 변한 것 같았다.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그무스름하게 된 얼굴에는 구렛나룻이 가득 자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거만한 데가 조금도 없는 그의 행동이며 손이 굵직굵직하여 시원스러워 보이는 얼굴이며 총명하게 빛나는 눈이며 어딘지 에티가 밴 미소며 이런 것들은 모두 여전했다.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벌써 손님다운 태도를 버리고 우리들과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이 스스럼 없이 굴었다. 그리고 우리 집 하인들도 부지런히 그의 시중을 드는 것으로 보아 그가 온 것을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의 태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을 찾아와 준 여느 사람들의 태도와는 아주 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연방쾌활하게 떠들어댔고 어머니에 대한 말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그러한 그의 무관심한 태도를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도 남달리 가깝게 지낸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까지 했다. 그렇지만 얼마 후 나는 그것이 무관심하다든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그의 태도를 고맙게 생각했다. 그날 저녁 가차는 응접실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정해져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차를 따랐다. 나와 소냐는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리 영감이 옛날에 아버지가 쏘시던 파이프를 어디서 찾아냈는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에게 갖다 주었다. 그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그전처럼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이 집에도 여러가지 기막힌 변화가 많이 있었군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정말 그래요. 가차는 한숨을 쉬며 삼호바를 뚜껑을 덮더니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버지를 잘 기억하고 있을 테지요? 그는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당신들은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분을 무척 좋아했지요. 그는 더욱 낮은 음성으로 덧붙였다. 게다가 이번에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가차는 그의 말을 듣더니 황급히 냅킨을 주전자 위에 놓고 손수건을 꺼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동안 기막힌 변화가 있었군요. 그는 카차의 울음을 외면하며 조금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더니 잠시 후에 소냐 장난감 좀 보여주렴 하며 홀로 나가버렸다. 그가 방에서 나가자 나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카차를 바라보았다. 저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겠니? 카차는 말했다. 우리와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의 진실한 태도에 나는 정말 따뜻하고도 흐뭇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홀에서는 소냐의 깔깔거리는 소리와 그 애를 상대로 떠들어대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에게 차를 내보냈다. 뒤이어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소냐의 조그만 손을 잡고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그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리 와서 뭐든 좀 쳐보시오. 그가 이렇게 아무런 허물도 없이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나는 기뻤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가까이 갔다. 이걸 들려주시오. 그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펼쳐놓고 아다시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솜씨가 어떤지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찻잔을 든채 한쪽 구석으로 몰려갔다. 나는 왜 그런지 이 사람 앞에서는 사양을 한다거나 아직 서투르다고 변명을 한다거나 할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순순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가 음악을 이해하며 또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평이 두렵기도 했지만 어쨌든 재주껏 치기로 했다. 아다시오는 추억 속에 잠긴 채 연주했는데 그래도 제법 괜찮게 친것 같았다. 그러나 스케르초는 그가 그만두라고 해서 치지 못했다. 그건 아직 당신한테 어려울 거요. 그는 내 곁으로 가까이 오며 말했다. 스케르초는 그만두시오. 그렇지만 아다지오는 그리 서툴지 않았어요. 당신은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군요. 이 적당한 찬사에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아버지의 친구로서 아버지와 대등하게 사귀던 그가 이제는 나를 이전처럼 어린애로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의 어엿한 어른으로 대해주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내게는 신기하기도 했고 또 기쁘기도 했다. 가차는 소녀를 재우러 2층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단둘이 홀에 남게 되었다. 그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가 아버지와 가깝게 사귀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며 내가 겨우 일어나 앉아서 장난감이나 책 같은 걸 가지고 놀던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재미있게 지내던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솔직하고 쾌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여태까지 나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책을 읽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작정이냐고 물어보고 나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까지 덧붙였다.
이제 그는 나를 놀리거나 장난감을 만들어 주거나 우스운 짓을 하는 재미있는 아저씨가 아니었다. 내게 절실하고 솔직한 태도로 대하며 깊은 애정을 쏟아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어느덧 그에게 존경과 호의를 품게 되었다. 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면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졌다.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갖게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서 받고 있는 사랑을 나 자신의 매력으로 얻고 싶었다. 소냐를 재우고 내려온 가차는 우리 사이에 끼어들더니 요새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그에게 일러바쳤다. 그때까지 나는 그런 얘기를 전혀 입 밖에 내지도 않았던 것이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군요. 그는 나를 보고 나무라는 듯이 말했다. 그런 얘기는 해서 뭘 하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따분하기 짝이 없는 얘기를 이제 곧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정말 우울증이 곧 없어질 것 같았다. 아니, 벌써 없어져 버렸구나. 애초부터 그러한 증세는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고독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야 어디 귀족의 따님이라 할수 있겠어요? 그는 말했다. 그래도 저는 귀족의 딸인걸요? 나는 웃었다. 그렇지 않지요. 남들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아줄 동안만 기운을 내고 정작 혼자 있게 되면 금세 풀이 죽어서 모든 것이 귀찮다고만 한다면 어떻게 어엿한 귀족의 따님이라 할수 있겠어요? 그런 행동은 모두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에 지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니까요. 아주 그럴듯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나는 그저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대꾸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아버지를 닮은 데가 있는데 그런 점은 확실히 좋아요. 당신에겐 그 무엇이 있어요? 그의 착하고도 상냥한 실수는 다시금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감미로운 설렘을 느끼게 했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얼른 보기에는 쾌활하기만 한 그의 표정 뒤에 숨겨진 특이한 눈길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처음에는 명랑하게 보이지만 차차 주의 깊은 시선으로 변하여 나중에는 약간 서글픈 빛조차 띄는 것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생활의 권태를 여긴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는 하던 말을 이었다. 당신에겐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음악을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책도 읽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할 겁니다. 당신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날을 위해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제 1년만 지나가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마치 아버지나 아저씨가 하는 것 같은 어조로 내게 말했다. 나는 그가 나와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쉴새 없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가 나를 손아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어쩐지 불쾌하기도 했지만 나 때문에 예전부터 가져오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다. 그날 저녁의 나머지 시간을 그는 카차와 집안일에 대해 의논하는 것으로 써버렸다.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오. 이윽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오더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제 또뵐수 있게 될까요? 카차가 말했다. 봄에나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손을 잡은 채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부터 단일 엽카. 그 마을도 역시 우리들의 영지였다. 단일 엽카에 가서
그곳 사정을 잘 알아보고 될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해야겠지요. 그 다음엔 내 사업 관계로 모스크바에 다녀와야 하니까 넉넉 잡고 여름쯤에는 자주 만나게 되겠지요. 어머나, 그렇게 오래 걸려요? 나는 몹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는 앞으로 날마다 그를 만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자 갑자기 슬프고 무서운 심정이 되어 또다시 우울증에 빠질 것만 같았다. 아마도 그러한 나의 심정이 내 시선이나 목소리에 나타났던 모양이다. 어쨌든 쓸데없이 풀이 죽어 있을 게 아니라 좀더 열심히 공부나 하시오. 그의 말투는 갑자기 냉정해졌다. 봄에 내가 와서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일부러 외면을 하면서 그는 그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그를 배웅하려고 우리들이 현관에 나가 서 있는 동안에도 그는 급히 서둘러 쇼바를 입으며 또다시 나를 외면했다. 원, 별 걱정을 다 하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면 내가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좋아할까 봐 저러나? 물론 친절하고 좋은 분이라 생각하곤 있지만, 그러나 그저 그것뿐인데. 그렇지만 그날 밤 나와 카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늦도록 이야기를 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여름은 어떻게 지내자느니 겨울엔 어디서 어떻게 살자느니 하는 이야기였다. 전에 나를 괴롭히던 무엇 때문에라는 물음은 이미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말이 내게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처럼 여겨졌고, 또내 앞길에는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어둠침침한 포크롭스코의 마을의 옛집에는 별안간 생기와 광명이 넘치게 되었다. 제2장.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이전과 같은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에 어떤 분명치 않은 기대와 희망이 뒤섞인 공상 비슷한 동경이 마음속을 차지했다. 나는 지난해 초겨울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소녀의 공부를 도와주는 한편 음악과 독서 같은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가끔 혼자 정원에 나가서는 아주 엉뚱한 공상에 잠기기도 하고 부질없는 희망과 기대를 품어보기도 하며 가로수길을 오랫동안 거닐거나 벤치에 멍청이 앉아있기도 했다. 어떤 때는 며칠 밤이고 계속해서 특히 달 밝은 밤에는 더욱 그랬지만 날이 밝아올 때까지 창가에 앉아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얇은 재킷만 걸치고 카차의 눈을 피하여 살짝 뜰 안으로 빠져나왔으는 이슬을 헤치며 연못가까지 달려가 보기도 했다. 그리고 한 번은 들판까지 나갔다가 밤중에 혼자서 넓은 정원을 한 바퀴 돌아온 일도 있었다. 그 당시 내 마음에 가득해 있던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은 생각해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비록 생각해냈더라도 그것이 정말 나의 꿈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처럼 나의 공상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5월 말이 되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약속대로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다. 그가 처음 찾아올 때는 저녁 무렵이었는데 우리들은 그 시각에 그가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마침 우리들은 차를 마시려고 테라스에 나와 앉아 있었다. 정원은 이미 푸른 나뭇잎으로 덮여 있었고 자랄 대로 자란 꽃밭 속에는 밤꾀꼬리가 배들어 죽일 때까지 들어가 살 둥지를 어느새 틀어놓은 모양이었다. 무성한 라일락 덤불은 흰빛과 연보랏빛이 나는 가루를 군데군데 뿌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이제 막 꽃이 피려는 모양이었다. 가로수를 이룬 자작나무 잎은
지평선에 걸려있는 저녁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보였고 테라스에는 서늘한 그늘이 어려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저녁 이슬이 풀 위에 그득하게 내릴 시각이었다. 뒷뜰 안에서는 그날 하루 일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소리와 들판에 나갔던 가축들을 몰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니콘이 마차에 물통을 싣고 테라스 앞길을 왔다 갔다 하며 물을 뿌렸다. 맑은 물이 물통에서 줄지어 솟아나와 달리아 꽃포개와 받침대 둘레에 파헤쳐 놓은 흙이 검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었다. 우리들이 앉아있는 테라스에는 새하얀 상보 위에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인 사모르버가 끓고 크림이라든가 버터빵이라든가 과자 따위가 놓여 있었다. 가차는 토실토실한 손으로 살림꾼답게 찻잔을 씻고 있었지만 나는 목욕을 하고 나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차를 따라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빵에다가 걸쭉한 크림을 발라서 먹고 있었다. 나는 두 팔이 드러난 모시 블라우스를 입고 조선 머리를 손수건으로 아무렇게나 동여매고 있었다. 가차가 제일 먼저 창너머로 그를 발견했다. 어머나,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오셨네. 가차가 반가운 듯 소리쳤다. 우린 지금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참이에요.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문턱을 막 넘어서다가 그만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한테 잡히고 말았다. 아니, 이런 시골에서 형식을 차릴 필요가 어딨어요? 그는 손수건으로 동여맨 내 머리를 보고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하인 그리고리 앞에서는 그런 모양으로 태어날 게 아닙니까? 나도 당신에겐 그리고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 그 순간 나를 보는 그의 눈길이 그리고리와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어쩐지 부끄러웠다. 금방 나올게요. 나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하였다. 그 모양이 어디가 어땠어요? 등 뒤에서 그가 외쳤다. 마치 젊은 농부의 색시 같아서 좋은데 그래. 그는 어째서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았을까? 2층에서 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나는 생각했다. 어쨌든 그가 와서 다행이야. 이젠 심심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거울을 잠깐 들여다보고 나서 나는 들뜬 기분으로 층계를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급히 서둘렀다는 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숨을 핥닥거리며 테라스로 나갔다. 그는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집의 경제적인 형편은 썩 좋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 여름 동안만 시골에 있다가 그 다음에 소냐의 교육을 위해 페테르부르크로 가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든지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외국으로 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카차가 말했다. 우리들끼리만 간다면 깊은 숲속에 들어간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아, 정말 나도 당신들과 함께 세계 일주를 했으면 합니다. 그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투로 대꾸했다. 뭐 못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한마디 했다. 우리 세계 일주를 합시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어떡하지요? 그리고 집안일은 누가 보지요? 아니, 그런 얘긴 그만둡시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 얘기나 해주십시오. 설마 또다시 우울증에 걸리지는 않았겠지요? 내가 그가 여행하는 동안 조금 더 실증을 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을 하고 또 카차가 내 말을 입증하자 그는 나를 칭찬하며 마치 자기에게 그런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과 다정스러운 눈길로 어린애 다루듯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가 못마땅하게 여길지 모르는 일이라도
마치 교회에서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할 때처럼 전부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았다. 참으로 상쾌한 저녁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차를 다 마시고 나서도 테라스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와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나는 주위의 인기척이 차차 뜸해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코를 찌르는 듯한 꽃향기가 풍겨오고 풀잎은 저녁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밤 꾀꼬리는 가까운 라일락 덤불 속에서 울기 시작하다가 우리들의 말소리를 듣고는 잠잠해졌다.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은 흡사 우리들의 머리 위로 낮게 내려온 것만 같았다. 포장을 씌운 테라스의 지붕 밑으로 박쥐 한 마리가 소리도 없이 갑자기 날아들어와 나의 흰 머리 수건을 툭 건드렸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이미 황혼이 깃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벽에다 몸을 붙이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박쥐란 놈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도 없이 날색에 지붕 밑을 빠져나가더니 어두운 정원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 포크롭스코의 마을이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하던 이야기를 그만두고 이런 말을 했다. 한 평생 이 테라스에 앉아 있으면 좋겠군요. 뭐 어려울 거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카차가 말을 받았다. 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생활이 그걸 허락해야지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어째서 결혼을 하지 않으세요? 카차가 물었다. 아주 훌륭한 남편감이신데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좋아서 그런가 보아요. 그는 웃었다. 하지만 까첼리나 카블로브나 나나 당신이나 이미 결혼할 시기는 지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중매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된 것은 벌써 오래전이지요.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지가 옛날입니다. 그 후부터 오히려 나는 쾌활해졌어요. 정말입니다. 그는 어색할 만큼 흥겨운 어조로 과장스레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36살에 벌써 다 늙었다고 하시다니. 카차가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말을 받았다. 요렇게 꼼짝 않고 앉아있고만 싶단 말입니다.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면 아마 이렇지는 않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는 턱으로 나를 가리켰다.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어서 중매를 해주어야지요. 우리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일종의 슬픔과 긴장이 숨겨져 있는 것을 나는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는 잠시 동안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었다. 그래서 나도 카차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번 상상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의자에 앉은 채 옆으로 몸을 빙그르르 돌리며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가령 내가 어떤 불행한 우연으로 해서 17살 난 처녀를 예를 들어 마샤와 마리와 알렉산드로브나와 결혼했다고 합시다. 이건 참 좋은 비유군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건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무엇이 다행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가슴에다 손을 대고 바른대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농담 비슷하게 말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멋진 생각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말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만 하는 맥빠진 늙은이와 자기의 일생을 결합시킨다면 당신은 불행하지 않을까요? 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무엇이라 대답할 바를 모르고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청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웃어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저녁마다 혼자서 가로수길을 거닐며 머릿속에 그리는 남편은 그따위 늙은이가 아니겠지요?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역시 불행하겠지요? 불행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는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리 좋지는 못할 거란 말이로군요. 그가 내 말을 받아 끝을 맺었다. 네, 하지만 제가 혹시 잘못 생각했는지도. 그는 또다시 내 말을 가로채며 카차에게 말했다. 들으셨죠? 마샤의 말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나는 마샤가 솔직하게 대답해 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결혼을 한다면 그런 문제 이외에도 더욱더 커다란 불행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말하고 카차는 밤잠을 차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테라스에서 들어간 후 우리들은 양쪽 다 입을 닫아버렸고 주위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다만 밤 깨꼬리만이 어제처럼 짤막짤막 끊어진 시원치 않은 소리가 아니라 한밤중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침착하고 느릿느릿한 음조로 온 성원이 울리도록 목청을 뽑아 울고 있었다. 그러나 저 멀리 아래 골짜기에서 다른 밤깨꼬리 한 마리가 오늘 저녁 처음으로 이에 호응했다. 이쪽 꾀꼬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이 잠시 울음을 그쳤다가 다시금 더욱 소리를 가다듬어 방울을 굴리듯 지저귀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양쪽에서 들리는 밤깨꼬리 소리는 우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밤의 세계에서 장엄하고도 조용하게 울려 퍼져나가는 것이었다. 정원지기가 잠을 자러 온실 쪽으로 가고 있었다. 무거운 장화를 신은 그의 발걸음 소리는 좁은 길을 따라 차차 멀어져 갔다. 누구인지 상기슭 쪽에서 휙휙 휘파람을 두 번 불었으나 다시 주인은 조용해졌다. 들릴 듯 말 듯하게 나뭇잎이 흔들거리고 포장으로 만든 테라스 지붕이 벌렁 나부끼더니 무엇인지 코를 찌를 듯한 향기가 풍겨나와 테라스에 가득 퍼졌다. 나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있기도 어색했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는 눈을 모아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이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군요. 그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나는 무엇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나는 그가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대로 앉아있기도 역시 거북했다. 나는 그가 늙어버렸다는 말에 맞장구를 쳐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생각이 줄곧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만 실례해야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님이 밤잠을 잡수시지 않고 기다리실 테니까요. 오늘은 아직 어머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새로 배운 소나타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나는 아쉬워했다. 다음 기회에 부탁합시다. 그의 음성은 어쩐지 냉정하게 느껴졌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틀림없이 내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만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카차와 함께 현관 층계까지 그를 배웅하고 나서 나는 그가 사라진 한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다시 한참 동안 뜰안을 응시했다. 그리고 밤의 음향이 젖어든 이슬 섞인 안개 속에서 언제까지나 마음 내키는 대로 주위를 바라보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 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두세 번 찾아오는 동안에 그 기묘한 대화 때문에 생겼던 어색한 느낌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여름에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을 방문해 주었다. 나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쩌다가 그가 오랫동안 찾아와 주지 않으면 혼자서 지내기가 어쩐지 거북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다니 너무하다고 속으로 그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는 나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귀여운 벗으로 대하며 여러 가지 세세한 것까지 묻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가 하면 충고와 격려를 주기도 하고 또는 꾸짖기도 하고 나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가 나와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면과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또한 그는 그 세계에 나를 들여보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것이 오히려 그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더욱 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매력까지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카차와 이웃 사람들에게서 그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늙은 어머님을 봉양하며 자기의 영지를 관리하는 한편 후견인으로서 우리들을 돌봐주는 외에도 귀족 단체의 무슨 일까지 맡아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몹시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대. 그러나 그가 거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념을 품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그로부터 한마디 말도 들을 수 없었대. 어쩌다 내가 그의 사업관계에 화제를 돌리기만 하면 그는 제발 그런 얘긴 그만둡시다. 그런 건 알아서 뭘 하겠소 라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독특한 표정을 짓고는 금방 딴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대. 그러한 그의 태도에 처음에는 모욕감을 가졌으나 그 후 차차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만을 주고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나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던 것이 나중에 가서 반대로 만족을 주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내 용모에 대해 전혀 무관심할 뿐 아니라 경멸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는 내 앞에서 말로나 시선으로나 나의 미모에 감탄하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딴 사람이 그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예쁘다고 칭찬하면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픽하고 웃기가 일쑤였다. 그는 내 용모의 결점을 찾아내서는 곧잘 나를 놀리기도 했다. 가찮은 명절 같은 날 내게 새로 유행하는 옷을 입히고 머리를 멋지게 빗어주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그의 조소를 살 뿐이었다. 그래서 가차는 몹시 섭섭하게 생각했고 나도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약간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차는 속으로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모양을 내는 것을 어째서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가서 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나한테 조금도 교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점을 깨닫게 된 후로는 나의 옷차림에서나 머리 모양에서나 교태 같은 것은 정말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빤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순수함을 가장한 애교가 나타났다. 그때 나는 아직도 마음속으로부터 완전히 순진해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린애에 대한 사랑인지 또는 이성에 대한 사랑인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사랑이 고맙기만 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처녀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으므로 나는 그러한 그의 착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를 무의식 중에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를 기만하다 보니 나 자신도 전보다 훨씬 얌전하게 되어갔다. 나는 자기 영혼의 좋은 면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외모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보다 얼마나 현명하고 보람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나의 머리 모양이나 손이나 얼굴이나 버릇 같은 것은 아름답든지 흉하든지 그가 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잘 보이려고 모양을 내보아야 결국 남의 눈을 속이려는 속셈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효과도 없을 성 싶었다. 그러나 그도 내 영혼은 잘 모르고 있었다. 그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영혼이 한창 성숙하고 있었다는데도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는 그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하여 나는 그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을 확실히 깨달은 후부터는 그를 대하기가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모른다. 전에 느끼던 까닭없는 마음의 동요와 행동의 구속감은 어느새 모조리 없어졌다. 어디서 보든지 내가 어떻게 꾸미든지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자기 손바닥에 둔 것처럼 여겼고 또한 있는 그대로의 내게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만일에 그가 자기의 습관과는 반대로 갑자기 내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했다 해도 나는 조금도 반갑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가 내 얼굴을 응시하며 자기의 감격을 일부러 농담 비슷한 어조로 얼버무리려고 했으며 그렇고 말고 당신에겐 그 무엇이 있어요.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아가씨입니다. 나는 그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른다.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자랑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찰 정도의 찬사를 그때 그에게서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늙은 하인인 그리고리가 자기의 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그 애정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라든가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했기 때문이다. 또 슐리퍼보다 모차르트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은 그때만 해도 아직 나는 어떤 것이 훌륭한지 어떤 것을 좋아해야 하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비상한 직감에 의해서 그런 것을 모두 알아맞혔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나의 습관이나 취미는 거의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가 눈썹의 움직이라든가 눈의 표정으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암시를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좋겠다. 상대방을 가엽게 여기는 것 같은 그리고 멸시하는 것 같기도 한 그의 독특한 표정을 보기만 하면 나는 그 전에 좋아하던 것이라도 금세 싫어지는 것이었다. 그가 내게 무슨 충고를 하려 할 때면 나는 벌써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물을 때면 그 시선은 벌써 그의 생각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나의 모든 사상과 모든 감정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며 그의 감정이었다. 그의 것이 갑자기 내 것이 되고 내 생활 속으로 옮아와서 생활을 밝게 비춰주었던 것이다. 나 자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주위의 모든 것을 가차도 하인들도 소냐도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아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읽고 있던 책이 이제는 갑자기 내 생활에서 깊은 만족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되었다. 더욱이 그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와 더불어 책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와 함께 읽고
그가 내게 여러 가지 서적을 갖다 주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전 같으면 소냐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다만 괴로운 의무인 것만 같았고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번 학습 시간에 참석하자 갑자기 소냐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내게는 즐거움으로 변해버렸다. 전 같으면 어려운 악보를 모두 암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가 듣고 칭찬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똑같은 소를 40번씩이나 연습했다. 그래서 가엽게도 가차는 귓구멍을 솜으로 틀어막아 버렸지만 나는 조금도 실증을 내지 않았다. 이전에 이미 배워 익혔던 바로 그 소나타가 왜 그런지 이제는 전혀 다른 음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았고 전과는 다르게 훨씬 훌륭한 곡으로 여겨졌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온 카차까지도 내 눈에는 아주 딴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다. 카차는 우리들의 어머니 노릇을 해왔고 친구가 되어주었으며 동시에 하인의 역할까지 맡아서 해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는 것은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이 친절한 여인의 자기 희생과 깊은 애정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녀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그녀를 따르게 되었다. 내가 우리 집에 딸려있는 사람들을 농부들이나 하인들이나 하녀들을 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도 역시 세르게이 미하일로 비치였다. 이것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나는 17살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애워싸여 살아왔으면서도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이상으로 그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이다. 그들에게도 역시 나 자신에게 이와 같은 애정과 희망과 동정심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집 정원이라든가 숲이라든가 농장 같은 것도 벼랑간 내게 새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해버렸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의 말은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고 또한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한 그의 신념은 똑바로 내 가슴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었다. 그는 내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또한 하나하나의 인상이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내 생활에 기쁜 삶의 문을 열어주었다. 어릴 때부터 침묵만 지키고 있던 내 주위의 모든 것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다. 오직 그가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이 입을 벌려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앞을 다투어 내 영혼 속으로 달려들어왔으는 그 영혼을 행복에 넘치게 하는 것이었다. 그해 여름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2층에 있는 내 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누우면 이전에 느끼던 봄다운 우수나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대신에 현재의 행복에서 오는 불안이 내 가슴을 사로잡곤 했다. 그런 때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차의 침대에 걸터앉아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빤히 알고 있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차는 내가 행복하다니 나는 그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나도 역시 행복하단다. 하고 말하며 내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카차의 말을 믿었다. 나는 누구나가 다 행복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공평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카차는 잠을 자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인지
일부러 성난 태도를 꾸미기까지 하며 자기 침대에서 나를 쫓고는 다시 잠들어 버리곤 했다. 그래도 역시 나는 잠잘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이 나를 이처럼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 원인을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어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와 같은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다만 카차의 규칙적인 숨결 소리와 그 옆에서 째각거리는 시계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나는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면서 입속으로 기도문을 외기도 하고 성호를 긋기도 하고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에 입술을 대기도 했다. 방문은 닫혀있고 들창에는 덧문이 내려져 있었다. 무엇인지 파리가 아니면 모기 같은 것이 한 곳에서 가늘게 날개를 떨며 앵앵거리고 있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조그만 방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침이 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공상이나 사상이나 기도는 생명을 지니고 있어서 이 어둠 속에 나와 함께 호흡하며 내 침대 주위를 날아다니기도 하고 내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기도 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사상은 모두가 그의 사상이고 나의 감정은 곧 그의 감정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그것이 연정이라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감정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우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3장. 여름 추수가 시작될 무렵인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카차와 소냐와 함께 우리들이 좋아하는 정원 벤치로 나갔다. 벤치는 골짜기 위에 서 있는 보리수 그늘 밑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는 숲과 들판의 경치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벌써 사흘이나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들은 그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가 우리 밭을 돌아보러 오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마름한테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리라 믿었다. 오후 1시가 좀 지나자 그가 말을 타고 밀밭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카차는 하녀에게 그가 좋아하는 복숭아와 버지를 내오라고 말하고는 나를 보며 쌩긋 웃더니 벤치 위에 누워 잎사귀를 청했다. 나는 잎사귀와 껍질에 손이 젖을 정도로 수분이 많은 부채처럼 둥그렇고 납작한 보리수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카차에게 부채질을 해주며 읽던 책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시선은 쉴 새 없이 책에서 떠나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말을 타고 달려올 들판길로 향해지는 것이었다. 소냐는 굵은 보리수 그루 옆에서 인형의 집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였다.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비구름이 하늘을 검게 덮어서 아침부터 소나기라도 한 차례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언제나 소나기가 퍼붓기 전 한동안 공연이 습관처럼 마음이 산란해지곤 했다. 다행히도 오후부터는 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푸른 하늘에 해가 나타났다. 다만 저 멀리 하늘 한쪽 끝에서 천둥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고 그와 함께 지평선 위에서 들판의 먼지와 뒤섞여 낮게 뭉쳐있는 무거운 비구름을 가르며 가끔 새하얀 섬광이 지면에까지 뻗치곤 했다. 적어도 그날 안으로는 우리 마을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있었다. 정원 저쪽으로 간간이 보이는 길에는 짐마차가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밀단을 높이 쌓아 올린 마차가 꼬리를 물고 느릿느릿 지나가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빈 마차가 덜그덕거리며 달려오고 그 위에 올라탄 농부의 두 다리가 흔들리며
루바슈카 자락이 나뭇기는 것이 보였다. 뽀얗게 일어난 먼지는 바람에 날려가지도 않고 밑으로 내려앉지도 않고 울타리 넘어 정원의 엉성한 나뭇잎 사이에 자욱이 끼어 있었다. 소음 떨어진 곳에 있는 탈곡장에서도 사람들의 목소리와 삐걱거리는 마차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담장을 끼고 천천히 그쪽으로 실려간 누런 밀단이 공중으로 휙휙 날아올라가서 순식간에 둥그스름한 가래가 높다랗게 쌓였다. 끝이 뾰족한 지붕은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농부들이 보였다. 저 멀리 먼지 낀 들판에서도 역시 집마차가 왔다 갔다 하고 누런 밀단이 보이고 마차 바퀴 소리며 사람들의 말소리며 노래소리가 이쪽까지 들려왔다. 밀단은 한쪽 귀퉁이부터 차차 벌거숭이가 되어갔고 꼭대가 자란 밭도둑이 줄무늬처럼 나타났다. 오른편으로 보이는 아래쪽에서는 밀포기를 아무렇게나 마구 베어 던진 가운데서 몸을 굽히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며 밀단을 묶고 있는 여자들의 선명한 옷빛깔이 눈에 띄었다. 너저분하게 보이던 밭은 점점 깨끗이 정리되고 밀단이 보기 좋게 줄지어 늘어섰다. 그것은 마치 순식간에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먼지와 더위는 우리가 좋아하는 뜰 한 구석을 제외하고는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었다. 그 먼지와 더위 속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부지런한 농부들은 떠들썩하게 찌끄리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가차는 흰 모시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그늘진 벤치 위에서 아주 기분 좋게 코를 골고 있었다. 접시에 놓은 거무스름한 버치는 용기가 흘려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복은 아주 산뜻해서 보기만 해도 시원했다. 그리고 컵의 물은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 광채를 발산하고 있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한 기분이었다. 할 수 없지 뭐.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행복을 어떻게 나누었으면 좋을까? 내 마음과 몸을, 그리고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남에게 전부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줘야 할까? 나는 생각했다. 해는 이미 길가에 늘어선 자작나무 가지에 걸리고 들판에 뽀얗게 끼어있던 먼지도 가라앉아서 아득히 먼 곳의 경치까지도 기울어져가는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였다. 비구름은 어디론지 말끔히 흘려가 버리고 탈곡장에는 새로 생긴 세 개의 밀집가리 지붕이 나무 사이로 모습을 나타냈다. 가리를 쌓아 올리던 농부들이 밑으로 내려왔다. 집마차들이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지나갔는데 아마도 그것이 마지막 차례인 것 같았다. 쇠갈퀴를 어깨에 메고 밀단을 묶기 위한 새끼 오라기를 허리춤에 찬 여자들이 소리 높이 노래를 부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언덕길을 내려오는 것이 보인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좀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갑자기 내가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쪽 방향인 가로수 길로 그가 모습을 나타냈다. 아마 골짜기를 한 바퀴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는 잠옷 유쾌한 듯이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며 모자를 벗어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이쪽을 향하여 걸어왔다. 가차가 사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아랫 입술을 깨물며 눈을 내리깔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나는 그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기분이 돌떠 있는 것을 금세 눈치챘다. 나는 그러한 그의 섭성을 몹시 좋아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야만적인 기쁨이라 불렸다. 그는 마치 공부 시간에 몰래 빠져나온 초등학생같이 보였다. 얼굴에서 발끝까지 그의 온 몸에서는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어린애와 같은 활발한 기운이 넘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비꽃 아가씨.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그는 이렇게 소곤거렸다. 내 곁으로 가까이 와서 손을 잡으며 내가 안부를 묻자 말을 이었다. 나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마치 열 서너 살 난 어린애처럼 말타기 놀이를 하든지 나무에라도 기어 올라가고 싶은 기분입니다. 말하자면 야만적인 기쁨이시로군요. 나는 웃음을 머금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 야만적인 기쁨이 금세 내게 옮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가 미소 띈 얼굴로 윙크했다. 그런데 어쩌자고 그렇게 카츠리나 카블로브나의 콧잔등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카차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 사이에 카차의 얼굴에서 손수건이 벗겨지고 잎사귀가 코를 쓰다듬고 있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래도 아마 카차는 나중에 자기는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우길 거예요. 카차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나는 이렇게 소곤거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다만 그와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이 즐거웠을 뿐이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듯이 내 흉내를 내며 뻐끔뻐끔 입술을 움직여 보였다. 그러더니 버지를 담아놓은 접시를 보고 몰래 훔치는 시늉을 하며 그것을 집어들어 보리수 아래에 있는 소냐에게로 가서 인형을 깔고 앉았다. 소냐는 밝은 화를 냈지만 곧 풀어져 둘이서 누가 빨리 버지를 먹어버리나 내기를 시작했다. 부족하시다면 더 따오라고 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보다 우리가 직접 과수원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는 접시를 집어들더니 인형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들 셋은 과수원 쪽으로 걸어갔다. 소냐는 깔깔거리며 우리 뒤를 쫓아오더니 인형을 돌려달라고 그의 외투자락에 매달렸다. 그는 인형을 돌려주고 나서 정색을 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당신은 제비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잠을 깨울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그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아까 그 먼지투성이의 무더운 일터에서 당신 곁으로 오자마자 나는 제비꽃 향기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코를 찌르는 향기가 아니라 맨 먼저 피어나는 검푸른 빛을 한 제비꽃이 있지 않습니까? 봄볕에 녹는 눈냄새와 이른 봄의 풀냄새가 뒤섞인 그러한 향기였지요. 그런데 어때요? 농사일은 잘 되어 가나요? 그의 말이 불러일으킨 마음의 동요를 감추려고 나는 이렇게 물었다. 썩 잘 되어 갑니다. 어딜 가보아도 이 마을 농부들은 아주 훌륭하더군요. 좀 더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나는 말을 받았다. 오늘 당신이 오시기 전에 정원에 앉아서 농부들이 일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요. 문득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그런 말로 남의 환심을 사려는 생각은 아예 그만두십시오. 그는 갑자기 엄숙하면서도 상냥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며 내 말을 가로챘다. 노동이란 신성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이 들으라고 자랑삼아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큰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그야 물론 나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벚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과수원은 문이 닫혀 있었고 정원지기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밭일에 내보낸 모양이었다. 소냐가 열쇠를 가지러 달려갔는데도 그는 그 새를 참지 못해서 한쪽 옆으로 기어 올라가더니 담장 위로 쳐놓은 새끼 그물을 들치고 안으로 뛰어내렸다. 당신은 어떡하겠소? 하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렸다. 접시를 이리 들여보내 주시오. 아니요,
저도 들어가서 버지를 따고 싶어요. 가서 열쇠를 찾아가지고 오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아마 소녀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엿보고 싶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때 1분 동안이라도 그에게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발꿈치를 들고 쇠기풀을 밟으며 살금살금 과수원을 돌아 반대쪽으로 갔다. 그곳은 다른 데보다 좀 낮아서 빛나무통 위에 올랐었더니 담장이 내 가슴에도 미치지 않았다. 허리를 굽히고 담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구불구불한 노목에는 가장자리가 톱날처럼 생긴 널따란 잎이 무성하고 그 사이로 번들번들 윤기가 도는 거무스름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물을 쳐들고 머리를 안으로 쑤셔 넣었더니 구불구불한 늙은 범나무 밑에 세력의 미알 요비치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그는 내가 열쇠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모자를 벗고 쓰러진 고목에 걸터앉아서 눈을 감은 채 벚나무진으로 열심히 공을 빚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깨를 으쓱하며 눈을 떠더니 무슨 말인지 혼자서 한마디 하고는 싱긋 웃었다. 그 말과 웃음이 너무나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어서 이렇게 몰래 엿보고 있는 것이 어쩐지 부끄러웠었다. 그가 마샤 하고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나는 생각했다. 귀여운 마샤. 그는 또 한 번 더욱 낮은 소리로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이 두엄스러운 말이 아주 분명하게 귀에 들려왔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듯 뛰기 시작했다. 정신이 아찔할 정도의 희열이 불현듯 나를 사로잡아 하마터면 밑으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나는 그에게 들킬까봐 길을 쓰고 담장에 매달렸다. 그는 인기척을 듣고 깜짝 놀라 이쪽을 돌아보더니 금세 얼굴을 붉히며 눈을 내리깔았다. 새빨갛게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품이 마치 철부지 어린애와 같았다. 그는 무슨 말인지 하려는 것 같았으나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를 못하고 얼굴만 더욱더 붉혔다. 그러면서도 나를 바라보며 희죽 웃어 보였다. 나도 그를 따라서 웃었다.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이미 그는 나를 귀여워해주고 가르쳐주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아니라 완전히 나와 대등한 한 사람의 남성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나를 사모하며 두려워하는 남성이었고 또한 내가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남성이기도 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벼랑간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눈에서는 미소와 광채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 같은 냉엄한 태도로 나를 대하는 것이었다. 마치 그건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고 있다가 그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도 빨리 정신을 차리라고 충고하는 듯한 태도였다. 이젠 그만 내려가십시오.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는 말했다. 그리고 머리를 좀 손질해요. 대체 그게 무슨 꼴입니까? 어째서 저렇게 점잔을 빼려고만 들까? 무엇 때문에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걸까? 나는 그가 원망스러웠다. 순간 나는 한 번 더 그를 놀라게 하여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버지를 따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는 손에 닿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담장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가 부축해 주기도 전에 재빨리 과수원으로 껑충 뛰어내렸다.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거요? 그는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성낸 표정으로 말했다. 마음의 동요를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러다가 정말 다칩니다. 그리고 이따가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떡할 작정이요? 그는 조금 전보다 더욱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나는 그 당황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는커녕 이제는 두렵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태도에 나도 덩달아 얼굴을 붉혔다. 나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의 눈을 보며 버즈를 따기 시작했지만 그 버즈를 담을 데가 없었다. 나는 내 자신을 꾸짖으며 후회를 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의 눈앞에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그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만 것 같았다. 양쪽 다 말이 없었고 서로 거북하기만 했다. 열쇠를 가지고 달려온 소녀가 우리들을 괴로운 상태에서 구해주었지만 그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서로 말을 주고받지 못하고 소녀에게만 말을 걸었다. 과수원에서 카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었다. 카차는 자기가 잠들지 않았었고 옆에서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노라고 우겼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도 역시 여느 때처럼 보호자다운 태도로 나를 대하려고 했었지만 아무래도 어색한 데가 있어서 내 눈을 속이지는 못했다. 며칠 전에 우리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새삼스럽게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그때 카차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사랑을 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기도 훨씬 쉬울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다.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좀처럼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으니까요. 카차는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남자는 절대로 사랑한다느니 뭐니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반대를 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째서냐고요? 그런 소리는 항상 거짓말이기 때문이지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연히 무엇을 발견한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아쇠라도 당기듯 느닷없이 사랑합니다라고 뇌깔리니 말이지요. 마치 그런 소리를 하기가 무섭게 그 어떤 비상한 영험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대포가 일제히 울리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더욱 악질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자는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도리가 없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카차가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겠군요. 그는 대답했다. 그러나 인간이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이상 그것은 저절로 표면에 나타날 겁니다. 나는 소설을 읽을 때면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트렐리스키 중이라든가 알프레드 같은 인물들이 엘레오노라,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하며 금세 무슨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눈에 똑같은 코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얼빠진 얼굴을 할까 하고 말입니다. 나는 그때 이미 이 농담 속에서 무엇인지 나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카차는 그가 소설의 주인공을 그처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건 어디까지나 역설이에요. 그럼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은 그래 한 번도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씀인가요? 그럼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일도 없거니와 한쪽 무릎을 꿇어본 일조차 없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분은 나한테 새삼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거야.
나는 그때 주고받은 대화를 되짚어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아무리 냉정한 척 하려고 해도 나를 속일 수는 없어. 그날 저녁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하고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카차나 소냐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서 그의 거동과 시선에서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똑똑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이처럼 명백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도 쉽게 무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지금 어째서 그렇게 언제까지나 냉정한 태도를 꾸미며 자기 마음속을 숨기려고만 드는지 나는 그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아까 과수원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만은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가 나를 존경하지 않게 되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고 나서 내가 피아노 쪽으로 갔더니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도 내 뒤를 따라왔다. 뭐든지 한 곡 쳐주십시오. 당신의 피아노 연주를 들은 지도 꽤 오래되었군요. 응접실에 오자 내 옆으로 다가서며 그가 말했다. 네, 저도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불쑥 이렇게 물었다. 저한테 화를 내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아니, 무엇 때문에요? 그가 반문했다. 아까 과수원에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는 내 마음을 알아채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어 보였다. 그의 눈은 단단히 꾸중을 해야 할 것이지만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신단 말씀이죠? 그럼 성과 다름없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으며 말했다. 물론이지요. 그가 대답했다. 천장이 높은 커다란 홀에는 피아노 위에만 촛불이 두 개 켜 있을 뿐이고 그 둘레는 어두컴컴했다. 열어젖힌 들창 밖은 여름밤이었다. 주위는 고요한데 다만 카차의 발자국 소리가 간간이 응접실에서 들려오고 들창 밑에 메어놓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의 말이 코를 부르릉거리며 잡소포기를 파헤치고 있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는 등 뒤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방 안의 희미한 어둠 속에서도 귀에 들어오는 온갖 음향 속에서도 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의 눈길과 거동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내 마음속에 반영되는 것이었다. 나는 얼마 전에 그가 갖다 준 모차르트의 환상곡을 쳤다. 그것은 그를 위해 직접 그의 지도를 받아 배워 익혔던 곡이었다. 나는 무엇을 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에 들 만큼 제법 괜찮게 연주한 모양이었다. 그가 느낀 감흥을 나도 역시 느낄 수 있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의 시선이 내게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놀리고 있다가 정말 무심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머리가 밝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모습을 드러냈다. 팔꿈치를 세워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앉은 채 그는 번쩍이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받고 싱긋 웃어 보이며 건반에서 손을 뗐다. 그도 역시 얼굴에 미소를 띄었으나 나무라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턱으로 악보를 가리켰다. 계속해서 치라는 뜻이었다. 내가 연주를 끝냈을 때에는 달이 하늘 높이 떠올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미 방 안에는 가물거리는 촛불 이외에
은빛 광선이 들상으로부터 들어와서 방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대. 가차는 가장 좋은 대목에서 연주를 멈추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나무라며 나의 연주가 신통치 않았다고 했대. 그러나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여태까지 오늘만큼 훌륭하게 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칭찬하며 방 안을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홀을 지나 어두운 응접실로 들어갔다가는 다시 홀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싱긋 웃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역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왜 그런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껏 소리를 내어보고 싶었다.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이 기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방문 뒤로 보이지 않게 되자 나는 피아노 옆에 서 있는 카차를 얼싸안고 내가 언제나 좋아하는 포동포동 살찐 목에다 키스를 했다. 그러다가 다시 홀에 나타나면 나는 정색을 하고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곤 했다. 마샤가 오늘은 어떻게 된 모양이지요? 카차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나를 보고 웃고만 있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밖을 좀 보시오. 정말 아름다운 밤이군요. 정원 쪽으로 열려진 테라스의 문 앞에 발을 멈추고 응접실 쪽에서 그가 소리쳤다. 나와 카차는 그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과연 그날 밤의 풍경은 그후한 번도 보지 못했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었다. 보름달은 집 위에 높이 떠 있었기 때문에 지붕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는 모든 것이 밤이 스며져서 희황한 달빛을 받고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쪽으로는 달리아의 받침대 그림자가 엎이듯이 누워있고 고르지 않은 조약돌이 반짝거리는 널따란 정원의 길은 밝고 차가운 달빛에 쌓여 저 멀리 안개 속으로 뻗쳐 있었다. 나무 그늘 사이로는 환한 온실 지붕이 보였고 골짜기 쪽에서는 안개가 점점 자욱이 끼고 있었다. 벌써 군데군데 잎을 털어버린 라일락 덤불은 가느다란 가지를 일일이 셀수 있을 만큼 환하게 보였다. 그리고 이슬에 젖은 꽃들도 하나하나 분간해 낼수 있었다. 가로수 길에는 달빛과 나무 그림자가 서로 엇갈리고 뒤섞여 마치 나무나 길이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는 투명한 집 같은 느낌을 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집 그늘은 아무것도 분간해 낼수 없게 컴컴해서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 대신 멋지게 가지를 뻗은 백양나무 끄트머리가 어둠 속에서 한결 환하게 드러나 보였는데 그 나무가 아득히 퍼져나간 푸르스름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고 꼭대기에 밝은 달빛을 받으며 집 옆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어쩐지 기이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바람 쐬러 나가요, 네? 나는 제의했다. 가차는 내 제의에 찬성하면서 나한테 더신을 신으라고 했다. 필요 없어요, 가차. 나는 말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팔을 빌려주실 테니까. 마치 그와 팔을 끼기만 하면 이슬에 발을 적시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세 사람 모두 그 말에 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한 번도 내게 팔을 빌려준 일이 없었지만 나는 서슴지 않고 그의 팔을 꼈다. 그도 역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우리들은 셋이서 정원으로 내려갔다. 온 세계가 하늘도 정원도 공기도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것 같았다. 우리들이 걷고 있는 가로수 길을 따라 멀리 앞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더 이상 그쪽으로 갈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거기서 실제적인 세계는 끝나고 만물이 그 아름다움 속에 영영 응결되어 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걸음을 옮기면 그 환상적인 미의 장벽은 양쪽으로 열리며
우리를 들여보내 주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역시 눈에 익은 정원이며 수목이며 좁은 길이며 가랑잎 따위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꿈도 환상도 아니었다. 우리들은 분명히 달빛과 나무 그림자가 수놓은 둥근 무늬를 밟으며 정원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가랑잎이 발밑에서 바삭거리고 산뜻한 나뭇가지가 내 얼굴을 가볍게 스치는 것이었다. 더욱이 내 곁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용히 발을 옮겨놓으며 조심스럽게 내 팔을 이끌어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였다. 또한 발소리를 내며 우리들과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가차였다. 그리고 꼼짝없이 서 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우리들을 내리비추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장공의 다리였다. 그렇지만 한 발짝씩 옮겨놓을 때마다 우리들의 앞에도 뒤에도 다시금 그 환상적인 벽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더 앞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여태까지 걸어온 사실조차 의심하게 되는 것이었다. 어머나, 저 개구리! 가차가 소리쳤다. 어째서 저런 소리를 내는 걸까?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곧 가차는 개구리라면 질색을 하는 여자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조그만 개구리 한 마리가 깡충 뛰어와 내 앞에 멎더니 조그만 그림자를 환한 길바닥에 또렷이 그려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무섭지 않아요?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물었다. 나는 그를 돌아다 보았다. 때마침 우리들은 가로수가 한 그루 비어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얼굴이었다. 당신은 무섭지 않아요 라고 그는 말했지만 내 귀에는 귀여운 아가씨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의 눈도 그의 말도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달빛도 그림자도 공기도 그리고 세상 만물이 꽃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넓은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가차는 센 걸음으로 우리들과 나란히 걸으면서도 피로했는지 숨을 핥닥거리며 이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가차가 몹시 가엽게 여겨졌다. 어째서 가차는 우리들이 맛보고 있는 이런 기분을 느끼지 못할까? 어째서 모두들 이 밤처럼 우리 두 사람처럼 젊고 행복하지 못할까? 얼마 후 우리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새벽닭이 울고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창 밑에 메어놓은 그의 말이 더욱 빈번히 발굽으로 잡초를 파헤치며 코를 부르릉 거리는데도 좀처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차도 늦었다고 잔소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2시가 지나도록 앉아있었다. 세 번 달기 울고 동쪽 하늘에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느 때처럼 잘 있으라는 인사를 했을 뿐 별다른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부터 그가 내 사랑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결코 그를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나서 곧 가차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가차는 내가 자기에게 솔직히 얘기해 준 데 대해 감격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지만 이해할 수 없게도 가차는 이처럼 좋은 밤에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테라스를 거닐다가 뜰 안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와 그의 일거일동을 다시 생각해보며 그와 함께 걷던 가로수 길을 거닐었다. 나는 하룻밤을 고스란히 새고 생전 처음으로 새벽 하늘과 해돋이를 구경했다. 그 후로는
그처럼 아름다운 밤도 그처럼 아름다운 아침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터놓고 말하지 않을까? 만사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아름답기만 한데 그이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늙었다고 하며 모든 것을 어렵게 생각하려 드는 걸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는지도 모르는 좋은 세월을 어째서 헛되이 보낸단 말인가? 그이가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입 밖에 내서 말하기만 하면 내 손을 잡고 얼굴을 갖다 대며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리고 얼굴을 붉히며 눈을 내리깔기만 하면 나도 그이한테 모든 것을 고백할 텐데, 아니 아무 말 않고 팔을 벌려 그이를 꼭 끌어안고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 테야.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일 그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그러한 생각에 깜짝 놀랐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과수원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양쪽이 모두 당황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자 나는 가슴이 몹시 답답해왔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마음에 안정과 희망을 주는 기이한 생각이 떠올랐다. 다름 아니라 나는 당장 오늘부터 특별 기도를 시작하여 내 생일에 성체를 받고 바로 그날 그와 약혼하리라 결심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나 자신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나는 그 순간부터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내가 침실로 돌아온 것은 이미 날이 환하게 밝아서 하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